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0-3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더 최상급이죠. The greatest. 가장 큰, 자, agent. 여기서는 뭐, 요 인자, 행위자라고 해도 되고, 대리인. 자, 대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Of cultural change, 문화적인 변화에. 바로 첫 번째 줄이 우리가 주제죠. 주제. 자, they, 그들이 아니고 아이들은 자, still actively, 뒤에 나오는 learning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actively, 활동적으로 배운다. 여전히. 자, whereas, 빈칸 주의하시고. 자, whereas는 반면에. 자, 한편, 반면이죠. 반면에. 자, 어른들은 tend to 뒤에 동사 원형 하는 경향이 있다죠. 자, be, 되는 경향이 있어요. less receptive, 수용적. 그러면 덜 수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to new idea, 새로운 아이디어에. 안 바뀐단 말이죠. 나이 30 넘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 피터와 아이오나 오피는, 자, 그래서 who devoted 헌신. 자, 헌신했었던, 자, 삶을. 삶을 자 devote to 썼어요. to는 해서 전치사예요. 뒤에 그래서 명사 들어가서 studying 연구에. 자, the culture of school children. 자, 문화죠. 학교를 다닌 아이들의 문화에 기부했었던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 묻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우고. 자, 그다음 얘들 주어 1번, 주어 2번 얘가 이제 showed 했어요. 보여줬어. 자, the limes. lime은 보통 운율. 운율이나 자, saying 속담. 자, 그다음 career objective는 직업의 목표들. 자, 이러한 목표들이죠. 목표들은 자, tend to 또 들어갔네요. 경향이 있는데 자, be transmitted 이번에 수동으로 써야 돼요. 전달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써 전달. 자, 더 많이 전달되는데 from 어디서부터? 자, I에서부터 다 I로. 자, then 끊어주시고 자, from 또 누구에서부터? 부모에서부터 I로 전달되기보다는 또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요렇게 1번, 2번, 3번들이. 자, pool은 여기서는 원래 많은 양을 pool이라고 하는데 뭐 스위밍풀처럼 여기서는 모임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I의 모임은 자, can be taught, 가르쳐 질 수가 있어. 자, of as a engine room으로서 이것도 핑크 캔들 쓰겠죠. 그래서 engine room, engine실이죠. 기관실 이런 거죠. 자, engine room을 여기서는 중심지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원래는 엔진실입니다. 엔진실. 자, 어부 문화적인 evolution은 진화. 가장 중심지가 아이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문화적 진화에. 자, 한번 어른들이 저 풀 그 모임을 떠나면 자, 데이는 그들 아니고 누구예요? 어른들이에요. 자, 어른들은 adhere to, adhere는 들러붙다 뜻이요. 그래서 고수하다. 아, 우리 접착제를 adhesive라고 하듯이 자, 고수한다. 안 바꾼단 말이에요. 자, to the value, 자, 가치들인데 또 대생력 구조죠. 자, 대인은 그들 아니에요. 또 어른들이 자, 배웠던 아이 시절에. 아이 시절에 배웠던 것이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문화적인 가치가. 자, groups가 주어져 복수예요. 자, with high proportion of children. 자, 높은 비율. 자, 비율로 된 그룹들은 복수니까 are. 자, therefore 또 빈칸 나왔죠. 아까 전에도 아까 뭐 있었죠? 우리 whereas 있었죠, 여기. 그 다음 therefore. 자, 그러므로 자, likely to 또 전치사예요. 자, undergo 겪다. 자, 겪을 것 같아. 자, more rapid 더 빠른 문화적인 변환.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서 답이 높은 비율의 아이들이니까 더 rapid change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young population, 젊은 세대들은 인구라고 해석하지 말고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요. 자, is particularly skillful해요. 자, particularly는 특히. 자, skillful은 능숙하다. 자, S는 전치사니까 뒤에 또 명사 들어간 거예요. 자, solving its problem. 저희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 그 다음 여기서도 S 생략구조예요. 자, 앞에 at, ing 썼듯이 여기서 S seizing. seizing은 뭐냐면은 움켜잡다. 움켜, 완전 잘못 들어가네요. 움켜
잡다. 엉켜 잡는데 어떻게 해요? 스킬폼 능숙하단 말이에요. 이제 initiative 그러면은 시작을 하고 여기서는 의역해서 가야 되네요. 주도권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원래 시작이란 뜻이지만 자, 주도권을 엉켜 잡는데 어떻게 능숙해? 자, at ever change는 계속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와 이게 혹시 멋져 보여요. 늙은이들이 이렇게 하면 와 변태다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끼리 문화가 서로 전파가 잘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적 전달과 변화는 같은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왕성하다.